기회를 잡아라. 절박한 상황에 기회를 잡아라.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 선택에는 여러분이 선택하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복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복자는 한자 문화권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복복자입니다. 이 복자는 신을 해석하는, 신을 뜻하는 볼시자 변에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볼시자에 한일자가 쓰여집니다. 한일자 쓰여지고 그 밑에 입구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밭전자가 쓰여집니다. 결국 이 복복자는 신이 사람의 입에 베푸는 사람의 입마다 베풀게 되는, 분배되는 먹거리, 재산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열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입이 한 분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라는 말은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재산과 먹거리를 온전하게 챙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라는 평등법 포용 정책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별법이 통과된 영국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포용정책의 현주소는 망신정책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것을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본다면 동성결혼이라든지 동성애에 대한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 말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법을 거부하다가 파면당한 일이 있습니다. 동성애 교육을 해라. 그걸 거부하다가 파면됐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바로 이런 법들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라고 설교를 하면 차별법에 의하여서 강한 법 집행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등 포용정책이라고 말을 하는 그 속에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자기만의 말만 하는 것이 옳은 얘기인지 답답합니다. 이 포용정책의 현주소는 망신정책이 되어 있음을 자타가 공언합니다. 평등법을 말하는 자들은 평등을 말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그 말에 듣기 힘들고 거부되는 말들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에 대하여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차별한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입니다. 평등법이라는 평등하게 봐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하는 말 평등하게 대하고 들어줘야 할 것이 분명한데도 그렇지 못합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은 차별금지법, 저들이 하는 그 행위, 거기에 과연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이 싫은 소리는 빼고 말하자. 말을 하면 답답해서 말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너는 여자와 규합함 같이 남자와 규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 22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여자와 규합함 같이, 여자와 성관계 하듯이,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 하지 말아라. 어떻게 성관계, 남자와 남자끼리 할수 있느냐? 답답합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증한 행위를 하는 그 모습. 답답합니다. 제가 이것을 동영상에 같이 실어 올리지는 못합니다만은, 솔직히 검색하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의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남자가 한 남자의 항문을 이용해서 섹스하는 겁니다. 정말 가증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들도 여인들도 어떻게 한다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다시 말을 한다면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데 내어두었습니다. 여인들과 같이 성교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남자끼리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 자,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형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려두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들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그 자신들이 동성, 같은 성끼리 섹스하는 이 모임. 이러면서 결혼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동성애, 호모섹스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들의 고통, 그 성병, 고칠 수 없는 병, 질병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금지령을 반대하고 거역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 평등법, 포용정책 등의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차별하는 행위 모순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차별금지법, 이 성경구절을 빼라 없애라는 것입니다. 가당찬 일입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면 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그들이 차별하느냐 이겁니다. 자기네들은 차별하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차별한다. 기독교가 차별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기회가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공부하였지만 부모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직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고 입사 원서를 내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좋은 신랑감을 만나고 좋은 신부감을 만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춘대길이라 그냥 다경이라는 부적을 대문에 붙이면서
복이 이 집으로 술술 들어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붙여놓은 부적. 그리고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입양, 입신양명이라 하여 세상에 제일 거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기회를 포착하기를 원하여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후 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그 받은 그 복은 전후 후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누구든지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할 것입니다. 팔복 교회당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이 팔복 교회당.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저들은 악한 자들도 악인들도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라고 시편 37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서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그런데 의인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를 얼마나 찾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기회를 찾았습니다.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기회를 그들만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복을 받을 기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지라. 죄는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내가 죽을 지경에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는 자가 되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힘듭니다. 분명히 형벌이 임하게 되는 일들은 신구약을 통하여 많이 보아왔습니다. 니느웨 성을 함락하기 전에 요나를 보내어서 회개 기회를 주셨습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요나가 외치게 했습니다. 그 요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였더니 니느웨 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기다리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악인들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회를 찾는데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복받을 기회를 복받는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새로 새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미 허락한 그 복은 무엇을 통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허락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을 통하여 주시느냐 이겁니다. 네,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회를 잘 포착하면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입신양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한 어려움과 적막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합니다. 그 한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불 맞은편 바히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진친데 미친지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굽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자가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원망하는 자는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겁니다. 원망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오늘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육지같이 가게 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이리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네가 바로의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바로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아,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인 구라 이러구나 하고 알게 되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옮겨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그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이 바로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백성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던 놀라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그 불과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그 사이에 놓여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빛이 무르말며마 저쪽은 구름과 밤이 깜깜한 흑암이 진행되고
이쪽은 광명한 밤이었습니다. 밤이 광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질퍽질퍽한 그 바다, 미끄러운 바닷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어린아이가 있고 마차가 있습니다. 질퍽질퍽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지가 아니며 내리막길, 오르막길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놀랍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육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양좌우에 물은 벽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장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마른 땅이 된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고 있으며 뒤따라오는 군대, 애국 군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양좌우에는 물이 벽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바로 왕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려니 홍해 바다는 이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좌우에는 역시 갈 곳이 없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쥔태양난이란 말이 이때를 향하여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사이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자들은 불평할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 이겁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으라 당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이 어렵게 꼬여들 때가 있습니다. 때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바심이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가만히 기다려보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그 일에 기다리는 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 앞에 홍해였습니다.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였고 갈 곳이 없습니다. 양좌우에 갈수 없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그 홍해 이앞 여기 가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
찔렀습니다.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의 기적, 제 여섯 번째 강의 된 것을 여기에 일부를 삽입해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했습니다. 이 엄청난 바람의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동풍아 불어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모세의 기적 여섯 번째 강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낼 때에 여호와께서는 큰 동풍을 불어서 계속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바닷물이 밀려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 마른 땅을 통하고 건너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실험입니다. 여러분이 접시에다가 물을 놓고 입으로 그 위에 불어보세요. 그러면 물이 쫙 밀려나갈 것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미국의 기상학자, 과학자들이 할일 없어서 이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시속 63마일, 즉, 다시 말하면, 시속 101km를 계속해서 부는데 12시간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동풍아 불어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다. 모세의 기적 제6탄에서 강의된 일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해외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1997년 1월 27일 날 이것이 발표됐는데, 일정 방향으로 12시간 동안 시속 63마일, 101km를 쫙 불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그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전선 네모 안의 모습을 자세히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선 안의 그 모습이 지금 현재는 물입니다. 이그 중에 또 크로싱돼 있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불었더니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바닷물이 밀려가 버렸습니다. 이 밀려간 이곳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를, 홍해를 건너갔다. 이겁니다. 이 실험한 것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붉은 점선 네모 안에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고, 불었더니 지금 바닷물은 밀려가고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이 실험을 한 것을, 동영상을 여러분과 내가 보면서, 아,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사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놀랍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왔습니다. 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물 가지러 가는데 떡도 한 조각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실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이거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기를 바라. 마지막 끼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떡한 조각과 물을 가져오라. 어떻게 여러분 생각됩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가로되 두려워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한 끼를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 엘리야가 물 부탁을 하고 떡한 조각을 먼저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희를 위하여 너와 너희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정말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어떻습니까? 얌차통 없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일리야는 말을 합니다. 먼저 가져와라. 그리고 먹어라. 제가 가서 일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희와 일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으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일을 앞에 놓고 나무를 주우려고 갔는데 엘리야가 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 왔단 말입니다. 엘리야는 말을 합니다.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물좀 달라 이겁니다. 가물음에 목 탄다. 그물좀 달라 이거죠. 제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서 가로되 네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물좀 달라고 하던 가운데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떡한 조각 가져와라. 떡을 한 조각 가져와라. 이때 과부는 말합니다.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만과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 가지 두었을 가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정말 얌체통 없어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 같이 보입니다. 이런 적막한 상황에 엘리야의 행동을 옳게 여러분이 보여집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한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해질 때에 얌체통 없단 인간머리 없다. 인간머리 없는 이제 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기에 네가 끼어들어? 할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이한끼 식량, 밀가루, 기름 이것이나 이제 이것을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 길막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 이걸 이후에는 죽으리라 먹고 죽으리라 죽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수 없고 죽음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순간 막다른 적막한 상황과 진퇴양난의 길에서 죽을 지경에 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내 머리가 글자를 다 막아서 다시 읽죠. 막다른 적막한 상황과 진퇴양난의 길에서 죽을 지경에 처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엇을 얻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냐 말입니다. 여기에 가로 안에 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식량으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는 그 절박한 상황, 사르밧 과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그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받아들여 엘리야를 공개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었냐 말입니다. 이 막다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마지막 그 진퇴양난의 길에서 마지막 그 길에서 죽음을 목도한 그 길에서 무엇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얻게 된 것은 살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무엇을 얻었다? 살길을 얻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더니 그 결과 동풍은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바닷물은 마르고 육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가로, 기로에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르밧 과부 역시 죽음을 앞에 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명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먼저 떡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지막 종식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 연이었습니다. 살 길이 열려졌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함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엇함으로 허락된 것이었습니까?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살 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길에서 새 삶을 얻게 된 기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도 좋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는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거주하는 마을에 복을 받는다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성읍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직장에서 받는 복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 일터, 농부는 농터, 농터에서, 들에서 복을 받습니다. 공업자는 공업하는 데서, 사업은 사업하는 데서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요셉이 일하는 주인과 감옥에도 복을 받고 애굽 총리로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 얘기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였는데 60만 대군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오는 것은 60만 대군이라고 하였으니 여자, 노인, 어린이, 잡족 다 합하면 250만 내지 300만이 되었을 거라. 이렇게 나는 추산합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그 민족이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함을 입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70명이라는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갈때 비참하고 비참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려와서 야곱이 이끌려와 이민 와서 여기서 대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출애굽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들어 쓰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의 소생이 복을 받습니다. 몸의 소생이라고 하였으니 자녀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바로 요셉이 그랬고, 요셉이 그러한 그 이후에 이민 오게 된그 야곱의 온 식구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말합니다. 사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입니다. 입신양명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과 젓과를 위해도 복을 받는 놀라운 내가 하는 모든 내 손끝에 사는 모든 일이 복받는 놀라운 일이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뿔뿔이 민족이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다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함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까? 절박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박했고, 사르밧 과부도 절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무엇함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까? 무엇함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냐? 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긍정적인 목적은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 돌아갈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운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엇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길에서 살 길이 열려집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찾고 가까이 하시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